경상북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모두 참석하는 방역 강화 대책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3차 유행 대응 방안과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 요양병원 방역 대책과 시군별 코로나19 관련 추진 상황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한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처하고 연접 시군에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상황을 막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입니다.